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인프피가 인프피를 만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음악 이야기입니다. 저는 리사이틀을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사이틀이 음악에서는 개인전, 독주회 이런 뜻인데, 잘 모르는 음악인의 리사이틀을 가게 되면 그분이 자기 좋아하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자기 좋아하는 걸 한다는 거죠. 그러면 따라가기가, 감정선이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의 리사이틀이라면 재밌겠지만, 모르는 사람의 리사이틀이라 정말 뭐 재미로 따져서 그렇지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렇단 말이죠.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전에 모르던 사람의 리사이틀을 보고 그 이후로는 리사이틀을 안 갑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다짐을 깨게 만든 분이 오늘 제가 말해드릴 양인모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연히 이분의 연주회가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그냥 검색을 했는데 이분이 인프피더라고요. MBTI가. 그래서 인프피가 연주하는 음악은 어떨까? 그런 생각에 인프피가 인프피의 연주를 들으러 갔습니다. 정말 그 MBTI가 인프피라는 이유 하나로 아무 배경 지식도 없이 그것을 리사이트를 끊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바이올리니스트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거의 매진이 된 상태였습니다. 리사이틀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예매를 해가지고 보러 갔는데요. 이분이 지금 95년생입니다. 27살이고요. 이분이 2015년에 파가니니 콩쿠르를 해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2년에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도 한국인 최초로 또 상을 위너가 되었죠. 그래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듀오로 리사이트를 했는데 제가 정말 인프피가 상처받겠지만 정말 가감없이 저의 감상평을 인프피가 본 인프피의 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총 4곡을 했거든요. 앞에 2곡을 하고요. 인터미션이 있었고 뒤에 2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와 같은 박수 속에서 앵콜을 2곡을 하셨거든요. 총 6곡을 한 거죠. 첫 곡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관객에 처음 자기의 연주를 들려줄 때 첫 곡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하는 자신 있는 거를 제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첫 곡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첫 곡을 듣는데 정말 유려하다 이런 생각이 떠올 만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곡은 약간 바이올린의 중간 음이 조금 뭉개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양인모 바이올리니스트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곡은 중간 음이 조금 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쉬고 인터미션 뒤에 세 번째 곡을 했는데 겨울 라그네를 슈베르트의 겨울 라그네를 보여주고 그 뒤에 겨울 라그네 같은 감성의 실험곡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곡은. 그리고 네 번째는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네 곡 중에 첫 곡과 네 번째 곡이 정말 좋았고 연주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앵콜곡을 두 곡이나 준비를 하셨다는 것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곡이나 너무나 좋죠.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준비성이 훌륭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이 현악기거든요. 활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고음을 낼 수 있는 악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음, 낮은음, 요렇게 넓은 음역대를 가지고 부드럽게도 낼 수 있는 그런 악기인데요. 그래서 바이올린의 특성이 고음을 낼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악기보다 저는 바이올린 리스트가 잘한다, 아니다의 기준이 고음을 얼마나 잘 내느냐가 그런 기준이 되거든요. 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고음을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답게 내느냐가 이 바이올린 리스트의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고음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시끄럽지도 않으면서도 빠져드는 고음이 찰떡 같은 정말 그랬습니다. 실제로 들어보시면 저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상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을 말해드리면 네 곡을 했는데 한곡 정도는 외워서 했으면 어땠을까? 악보를 보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물론 이 바이올린 곡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것을 다 외워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악보가 필요하죠. 근데 한곡 정도는 자신 있게 그냥 외워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MBTI로 얘기해 드리면 지금 세상은 S들이 다수인 세상입니다. 인프피라면 더 잘할 거예요. N 유형들이 적거든요. 근데 이 S들이 있는 세상에서 N 유형의 연주란 어떻게 들릴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S 유형들이 바이올리니스트를 볼때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할때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S 유형들은 유명한 곡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치는가를 보겠죠. S 유형이라면. 그런데 N 유형은 얼마나 재해석을 잘하는가를 보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곡을 독창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창의적으로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에 벗어나지 않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만큼 N 유형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S 유형들이 많은 연주 공연장에서 이 N 유형이 했던 그런 세 번째 독창적인 곡이 과연 마음에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만약에 꼽으라고 한다면 세 번째 창의적인 그 곡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음악인은 특히 아티스트들은 자기에게 돈을 내고 들어주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리 자기가 너무나 잘 뛰어나더라도 대중과 괴리가 되면 그 음악은 외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곡이 대중의 픽에 알맞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단 말이죠. 저는 좋았다고 말해드리지만 과연 VIP들이 좋아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앵콜 곡은 파가니니 정도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기대했는데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모르죠. 파가니니를 연주를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아는 곡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만 말해드리면 뭐냐면 저는 다음번에 이분이 솔로로 리사이트를 개최를 한다면 VIP석을 끊겠다.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VIP를 끊어가지고 앞에서 듣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너무나 2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이렇게. 그리고 너무나 그분의 바이올린을 연주를 들어서 너무나 영광이었다. 인프피가 듣기에 그 인프피의 연주는 굉장히 좋았다. 독창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VIP석으로 끊겠으니까 한번더 리사이트를 솔로.
이번에 양인모 바이올리니스트의 파가니니 연주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영상 더보기란에 달아놓겠습니다. 한번 이분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너무나 이 파가니니를 기대했는데 유튜브로 링크로 대신하며 들었습니다. 인라인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음번에 이분이 연주회가 있다면 꼭 한번 가보시라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저의 인프피의 리사이틀 후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감상평이니까요. 아무도 상처받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